큰일 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치니 여러분. 설치현 행동학수 이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아지들의 건강 적신호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내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사실 건강 적신호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죠?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예요. 반려견과 함께 하면서 생기는 응급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이제 응급 상황들 자세하게 설명하면 엄청 복잡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공부하고 머릿속에 담고 있겠습니까? 오늘은 한 세 가지 응급 상황에 대한 꿀팁, 우리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에 이물이 걸렸을 때예요. 많은 분들이 상상하지 못하시겠지만 목에 이물이 걸렸을 때 그냥 캥캥만 하고 마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되게 무서운 상황들이 발생돼요. 아이들이 갑자기 막 발작하는 것처럼 옆으로 쓰러진다거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이때 엄청나게 당황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하임리히법이에요. 하임리법이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엄지손가락을 되게 뾰족하게 해서 사람을 뒤에서 안은 다음에 이 명치가 있잖아요. 명치 안쪽을 위쪽으로 이렇게 꾹 눌러주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목에 꼈던 게 그 힘에 의해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하임리히법이고 강아지들도 똑같이 하임리히법을 씁니다. 아이들이 그냥 나 목에 뭐가 걸렸어요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무서운 상황들이 발생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당황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많은 분들이 애를 데리고 병원으로 뛰어요. 근데 목에 이물이 걸렸을 땐 병원으로 뛰면 무지개다리를 건넙니다. 무조건 내가 빼야 된다. 빼는 방법은 어떻게 빼야 되냐? 하임리히법이에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 세상이와 사이가 나빠지는 시간, 실습 시간입니다. 하임리히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우린 대부분 소형견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뭔가 목에 걸린 것 같다, 막 캐캐거리면서 쓰러진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입을 열어서 확인합니다. 이 안에 뭔가 껴있는 게 보인다. 손가락으로 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배운 걸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다른 방법 생각하지 말고 우선 터세요. 이렇게 털어도 되고요. 이렇게 털어도 되고요. 막 이렇게 해서 털어도 됩니다. 내가 안 빼면 우리 아이는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털어요. 안 되면 저는 이건 실제로는 못 보여드려요. 아예 이렇게 들어서 팡팡 털어도 돼요. 이 앞다리까지 무슨 빨래 털듯이 우선 살고 봐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빠진다. 그러면 이제 하임리히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처럼 작은 아이들은 이제 좀 사이가 나빠질 것 같은데 이렇게 뒤로 눕힙니다. 뒤로 목이 밑으로 내려가게 하고 손바닥으로 여기를 여기 보세요. 여기 배에서 가슴 가는데 여기를 잡고 빡 누릅니다. 더 눕혀서 나올 때까지 빡빡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서 캥 하고 뭔가 나와서 입 안에 있다면 빨리 빼주면 돼요. 자,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구멍이 크기 때문에 소형견보다 막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큰 걸 줘서 막혔다라고 한다면 손가락은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잡습니다. 목표로 하는 지점은 어디냐? 배꼽 있을 거예요, 배꼽. 배꼽 있는 부위에 보면 이렇게 갈비뼈가 나갈 거고 여기가 배, 여기가 흉곽이 있는데 그 사이 이렇게 눌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뾰족한 부분으로 들어갔다 위로! 들어갔다 위로!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훅!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 그냥 빡빡 똥 싸는 자세도 아니고 빡빡 눌러주세요. 이렇게 네 그러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런 응급 상황이 나오면 가장 먼저 할 게 하임리히법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막 이렇게 잡아서 뒤로 해서 뭐 이렇게 누른다거나 이런 것들 명확하게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꿀팁입니다. 이거 하나만 신경 쓰세요. 세 번째 꿀팁, 하임리히를 정확하게 신경 쓰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빼라. 어떻게 해서든 빼랍니다. 진짜로 소형견이면 뒷다리 잡고 털어도 돼요. 나중에 골절은 치료하면 돼요. 뒷다리 이렇게 잡고 등 팍팍 때려도 돼요. 얘가 나랑 사이 나빠지잖아요? 나중에 다시 좋아지게 하면 돼요. 일단 살려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빼라. 그리고 나서 병원 가라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실감을 못 하실 거고 그래서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감이 확 오실 거예요.
보호자가 하임리히법을 쓴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생기자마자 아예 먹을 흔들고 등을 팡팡 쳐서 우선 빼냈어요. 보호자도 같이 당황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들고 병원으로 뛰었다면 지금 이 아이는 이 세상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응급 상황이 안 일어나면 가장 좋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래 먹는 간식들은 절대로 보호자가 없을 때 주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이걸 줬는데 그게 딱 걸리지 않으려는 법 없어요. 그러니까 꼭 오래 먹고 덩어리가 있는 간식들은 보호자가 있을 때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발작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발작은 사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보통 우리가 의학에서 특발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유를 모르겠다라고를 되게 멋있게 표현한 게 특발성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뭐 뇌 종양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뇌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동안 안 그랬다가 갑자기 발작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면 좋아요. 우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뇌 안에서 신호는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죠? 뉴런이고 이제 엑소니고 시냅스가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엑소니고 그러면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에 신호 전달 물질이 왔다 갔다 하지만 엑소에서는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요? 전기 신호죠. 그런데 제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전기 신호가 많아진다. 그러면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막 반복되면서 막 이렇게 떨리고 이런 게 발작이에요. 그러면 발작이 왜 일어나는지를 오늘 얘기하진 않겠어요. 발작이 일어났을 때 우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2분 이상 지속되는지 보세요. 2분 이상 지속되지 않더라도 하루에 2번 이상 반복한다. 그러면 병원에 가세요. 이건 응급이에요. 2분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면 아주 응급은 아닌 상태인 거예요. 이 한 번의 발작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발작할 때 당황하지 않고 지켜봐요. 그러면서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어둡게 해라. 아까 뭐라고 했죠? 전기 신호가 과하게 일어나서 발작이 일어나는 건데 전기 신호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요?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요. 그러면 빛자극 이런 것들로도 전기 신호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시각적인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을 다 꺼버리세요. 근데 이게 세상에 처음 보는 광경이 내 아이한테서 일어나면 진짜 당황하거든요. 그럴 때 소리 지르거나 하지 마세요. 청각적인 자극이 전기 신호가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발작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너무 소리 지르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발작을 하면서 막 움직이다가 다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불이나 이런 것들로 둘러싸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잊지 않으시면 좋은데 이걸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특히 발작이 일어났을 때는 손이 닿을 때 이렇게 물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땐 위험하지만 엄지손가락으로 발작하고 있는 우리 아이의 눈을 이 눈꺼풀 위로 지그시 이렇게 누르세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교감신경은 우리 흥분시키고 부교감신경은 우리를 안정시키는 신경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눈을 이렇게 꾹 누르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전기신호가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2분 이상 지속된다. 바로 병원에 가야 됩니다. 울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보호자가 그러면 안 됩니다. 대형견이 문제예요. 전 실제로 되게 안타까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아이가 한 30kg 넘었고 여자 보호자님 혼자 사시는 집이었어요. 도저히 앉질 못해요. 그런 아이들이 발작을 하면 집에 큰 이불이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큰 이불을 놓고 그 위에 강아지를 올리고 끌어서라도 데리고 나가세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간, 횟수 이것만 기억하고 계셔도 우리 아이가 발작했을 때 안전하게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뱀물림 사고입니다. 저도 이렇게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저도 도시에 살고 뱀이야 가끔씩 저 시골 갔을 때 깜짝 놀라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본 적은 있는데 근데 최근에 도시에서 망원에서 뱀물림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수의사인 저로서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 되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돼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병원을 간답니다. 그 즉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을 가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뱀 해독제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위에 큰 병원에 우선 전화해봐야 됩니다. 안 되면 대학병원이라도 전화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뱀에 물렸는데 저한테 온다? 못해줘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전화를 다 돌려보는데 잘 모르겠으면 우선 제가 아는 곳은 수도권 내에선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 아니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에 전화를 해서 지금 해독제가 있는지 지금 가도 되는지 빨리 연락을 하고 바로 병원을 가야 됩니다.
이 두 곳을 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지방 거점 대형 병원들에 전화하세요. 그러면 출발을 하게 될 때 뭐 이제 물로 씻어낸다거나 아니면 물린 부위에서 한 조금 위, 뭐 조금 위라고 하면 손가락 하나 길이 정도 좀 묶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세게만 묶지 말고 좀 묶어놓고 전화해서 오라고 하는 병원에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뭐 영화나 이런 데서 이렇게 빠는 거 있었죠? 큰일 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병원에 가야 된다. 전화를 해서 확인한 후에 이동하셔야지 무작정 이동했다가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반려견의 응급상황, 대처방법, 목에 이물이 걸렸을 때, 그리고 발작할 때, 그리고 뱀에 물렸을 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상황에서 보호자가 보호자로서 당황하지 않고 제가 오늘 강조한 부분만 잊지 않는 겁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밌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놀러 오세요. 안녕.